얼추 시간이 안 되었는게라오. 뭔 시간이 됐어? 저 산이 딛고 갈. 산일 데려가다니. 자넨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마님이 산이란 년을 보아서 쓸만하면 쓰신단 말이지. 꼭 쓴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여. 그리고 말이여. 예. 지 집이 이슬 맞고 종갓집에 안 들어가는 법이요. 이슬 맞고 남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곡성이 나는 것인께 해 뜨기를 기다리는 것이요. 야. 내가 산이를 본 것은 재작년 일이구만. 삼캐러 갈 때 봤는데 요런 심심산천에 사는 기집치고는 쓸만하더라 그 말이요. 아, 지가 주저없이 뻔 삼을 캔다. 1년 44차를 산을 타고 사니까 부정도 안 탔을 것이요. 아미라, 부정하고 우려고는 산극인께로 그런 것은 걱정 마시오. 산이야! 야! 아, 얼렁얼렁 뛰어 나오니라! 야! 아저, 이것이 다 산신령님께서 너를 봐주신 게 된 일이오. 알았지야? 야! 저, 얼렁 갑시다, 인자. 어째서 이렇게 초라니 방정인고? 애빈 좀 가만히 있으란 말이여. 야, 가만히 있을라이. 산이야, 이리 오너라. 야. 굴 앉아라. 야. 어, 풀썩 주저앉으란 말이야. 부정 타는데 손대지 말란 말이여. 어, 애빈디 어쨌다. 참말로 말 씹힐란가? 아니라, 가만히 있을라이. 저만치 가 있어. 야. 애비, 야, 이리 와. 야, 이 칡넝쿨로 발목을 감게. 넌 일어서고. 야, 야, 여기다 가라. 그리야. 이것은 나도 알지라니. 예. 야? 이 솜으로 귓구멍을 틀어 막아라. 아, 귓구멍을 틀어 막으란 말이야, 요렇게. 자.
그것은 또 무엇이다? 꿀이여. 오메, 꿀이여라. 지 집이 가는 도중에 부정한 것 볼까 싶어 이것으로 이렇게 눈을 붙여버리는 것이여. 자, 이거 잡아. 가세. 야! 마님, 얘가 산이옵니다. 저것은 산 예비로 5대째 산삼만 캐먹고 사는 것이옵니다. 돌아봐라. 자, 돌아봐라. 또 돌아봐라. 너 이리 와. 마님 가까이 가봐. 예. 천연 제 손가락 수나 셀 줄 아는가? 글씨라. 내 집에서 특별히 저 애를 시바지로 쓸까 싶으니 그리 알고 있겠나. 야, 여은이는 백골 양마이라고 말이라. 이거 가지고 가 쓰겠나. 아이고. 아이고, 이거 산삼이 따로 없구만이라. 괜히 딸 자식 생각이 난다고 이 집 언저리 맴돌았다간 큰 날벼락 떨어질 줄 알고. 아미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구만이라. 뒷곁에 가서 밥 한술 얻어먹고 이내 용천 걸로 넘어가. 야, 야. 여보게. 예, 마님. 고생했네. 아이, 모르십시오. 그년 한번 써보게. 손가락 헤아리는 법이나 가르쳐 주게나. 예, 마님. 아이, 숙이요. 아이고, 아이고.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귀신이 있거든. 이 소금 먹고 죽어라. 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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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휘유! 휘유! 물러가라! 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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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휘유! 이번에는 왔다 갔다 걸어보아. 절대로 치마가 펄렁거리면은 안 되는 것이여.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꾀를 할랑 벗겨서 모진 매질을 할 것이다. 귀집이 요망스럽게 발등을 긁다니. 지집이 발등을 긁으면 대들 뽑아 썩는 법이야. 보름 후에 너는 이 김씨 종가집의 씨바지 애미가 되는 것이요. 그러자면은 갖출 것은 다 갖춰야 하니께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말한 것을 다 외워. 야. 혼례를 올리고 와서 사흘 후에 마님이 널 대청마루로 부르실 것이다. 그러면 우선 나비처럼 살금살금 걸어나가서 큰 절을 하란 말이여. 야. 그때 큰 절을 하고 나서 고개를 들지 말고 그냥 엎드려 있으란 말이야. 야.
그러면 마님이 너한테 양아 시법을 외우라고 하실 것이다. 양아 시법. 애를 기르는 열 가지 방법이요. 애라니라? 네가 낳으래. 내가라? 그리여. 허허. 잘 듣고 따라서 혀. 양아시법이란 등을 따스게 함이 그 하나요. 양아시법이란 등을 따스게 함이 그 하나요. 간담을 따스게 함이 그 둘이요. 간담을 따스게 함이 그 둘이요. 발을 따스게 함이 그 셋이니라. 발을 따스게 함이 그 셋이니라. 양아시법이란 등을 따스게 함이 그 하나요. 간담을 따스게 함이 그 둘이요. 발을 따스게 함이 그 셋이요. 양아시법이란 등을 따스게 함이 그 하나요. 간담을 따스게 함이 그 둘이요. 발을 따스게 함이 그 셋이니라. 양아시법이란. 너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것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것이고 입이 있어도 발을 못 하는 거야. 이것은 아이고 엄니. 아이고. 머리를 차갑게 함이 그 내시오. 심흉을 차갑게 함이 그 다섯이요. 울음이 먹기 전에 젖을 물리지 아니함이 그 여섯이요. 이놈 뻐꾸기! 인두로 주둥이를 지지기 전에 저리 가거라! 후유! 후유! 소가조 호가를 외워봐라 하면은 선가 수조호 춘숭막중기 유다 종손이 시공직상비 피후 비위익 의단정소의 부풍빙견일
한서... 한서 주천시. 한서 주천시. 한서 순천시. 배꼽에다가 소금 뜸질을 해야 사내 아이를 낳는 법이요. 아, 저래 같음서야 우리가 산삼을 캐다가 많이 많이 몸속에 또 받치면 보리쌀 두 말 그것도 그냥 감사덕 재벌었지. 아, 근데 요시 시상이 어디 그런가? 아, 택 넘지. 많이 많이 하던 시절은 다 넘어가 불었어. 아니, 넘어간 것이 전혀 아니 할 말로 우리는 저산 산줄 그 타고 다니면 싫어. 아, 몇 보리 뽑아오면 서푼 죽어 다 가지고 갔지만 말이오. 아, 요네만 가지고 나가버라제. 아, 그래. 아, 우릴 옛날 산맥꾼으로 아시는 모양인데, 어, 김씨 종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운 집이라도 어림없지. 아무 어림없고 말고. 아, 요시 시상이 어떤 시상인데 그러고 산단가? 돈이 지린 것이여. 아, 저, 그나저나 그 형님은 딸덕도 톡톡히 보셨어. 아, 만 원이 어디요? 아따, 이 사람들아. 아, 그런 게 내가 술 한 잔 산 것 아닌가? 어째인장. 아, 사내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돈은 있어가지고 해마다 한 명씩 천혈 사가네 그려. 아, 그런 게 여러 말 할 것도 없어. 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산전에 다녀봐야 하루 세끼 다 찾아 먹을 수가 있는가? 안 되지. 아, 그런 게 산이란 년도 아예 김씨 종가의 시바지 애미로 도부살이를 하다가 아, 싫으면 나오는겨. 아, 있는 동안만은 쌀밥 배불리 먹고 잘 살고 다녀. 아, 안 그러소 김씨 종가 사두노는? 땡덕이네. 예. 어째 요즘 술잔은 미꾸멍이 다 빠져버렸는 갑네. 어, 그런 게 이렇게 잔이 비어버렸지. 술 가져올게나.
산이야. 덕대님 뭐 자러 왔냐? 그냥 말이야. 산에 안 갔냐? 안 갔어. 왜야? 그냥 말이야. 아이고, 산사만 뿌리도 못 캐면 겨울엔 굶어 죽을라고? 눈 먹고 살지. 아이고. 아, 저번에도 네가 여기 왔는지 알았지. 뻐꾸기 소리 듣고 말이야. 아이, 근데 어째 안 나왔냐? 맞아 죽을라고? 아이, 누구한테 맞아 죽어야? 니는 모를 것이다. 내는 말이여, 김시종과 며느리가 될 사람이여. 며느리야? 그려, 별거 별거 다 배웠다. 왱충이? 뭣이야? 아, 누가 니까지 가서 며느리로 삼다던? 그 집 아들은 한양에서 그 공 많이 한 사람이여. 알라면 똑똑히 좀 알아라. 내가 아들 낳아줄 것인디? 뭐야? 아들 낳아줄 것이오. 두고 보란 말이다. 그래, 평생 그 집에서 늙어 죽을래? 그러지. 아이고, 덕대니는 핑하니 산삼이나 캐러 올라가거라. 아, 그래서 읍내로 장가갈 것 아니냐. 나는 말이오, 밭에다 물 주고 이따 해걸음에 애기 낳는 법 배운다. 뭐? 애기 낳는 법. 아, 아니, 네가? 그것도 아들 낳는 법 말이여. 가만히 본게, 산이 너도 보통으로 등신이 아니오. 어떻게 네 혼자서 애기를 낳는데? 아유, 이 등신아. 하다 못해 땅끼나 쐬었을 것 아니오. 아이고, 아, 그런 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오, 등신아. 아니야, 나는 어쩌고야? 응? 아, 말 좀 해봐야. 산이야, 나는 어쩔래? 응? 아, 각시 하나 사면 되지. 내가 네 각시냐? 응? 산이야! 자, 배가 쌀쌀 아프면은 우선 이 산줄을 틀어쥐란 말이야. 응? 야. 그리고 지집이 몸을 풀면서 소리를 지르면은 기둥이 흔들리는 것이니까 이렇게 수건으로 입을 이렇게 틀어 막으란 말이야. 자. 자, 힘 줘봐. 자, 다시. 아픈 것을 참아야 쓰는 것이다. 애미가 되려면은 허벅지 살을 도려내도 아픈 줄 몰라야 쓰는 것이며, 왜냐하면은 남편이 죽으려면은 급한 대로 허벅지 살을 잘라서 피를 짜먹여야 되는 것이야. 야, 아픈 것을 잘 참아라. 큰 소리는
참말이라우. 아 작년 가을에 뱀한테 허벅다리를 물렸어도 낸 까딱 없었으라우. 닥쳐! 요사스럽게 주둥이 함부로 짓걸거린다. 야. 또! 아이고, 이제 말 듣고 안 할게라우. 아, 손님들 빨리 오셔. 아니요. 아가, 대답해라. 야, 사내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한다고? 비단 요이불에 눕힙니다. 그리고 또 좋은 옷과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또 옥을 주워 놀게 합니다. 기집애를 낳으면 바닥에 눕힙니다. 그리고 또 그냥 지저귀만 채웁니다. 그리고 또 기와장 주워 놀게 합니다. 여보게. 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 해. 야. 그럼 잘 자게. 이제 곧 신랑이 들어올 걸세. 어허.
오늘 길일일세. 뭐하지?
살리는 내 것이다. 살려. 밤에 내가 네 대신 좋은 태몽을 꾸었느니라. 그러니 오늘부터 내가 한 말 잊지 말고 유념해서 지키도록 해라. 야, 애미가 노새나 당나귀 고기를 먹으면 달을 지나 난산하는 법, 개고기를 먹으면 장차 낳을 아기가 말을 못한다. 토끼 고기는 뱃속 아이를 멋쟁이로 만들고, 비늘 없는 생선은 절대 먹지 말아라. 그것은 뱃속 아기를 병들게 하는 것. 괴나 가재를 먹으면 아이를 옆으로 낳게 되니 애미나 애기가 다 같이 죽게 되고, 양의 간을 먹으면 애기를 죽여서 낳는다. 닭고기나 달걀은 밥에 비벼 먹어서는 안 되고, 보기만 해도 낳은 아이의 목이 없어지는 것. 새고기를 먹으면 아이가 음탕하고 말수가 많아져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며, 생강을 먹었다간 육선이를 낳고 마늘과 엿을 먹었다간 태를 녹이는 것이니 절대로 먹지 말아라. 옷은 너무 따뜻하게 입어도 아니 되고, 밥을 배불리 먹어서는 아니 되고, 몸이 아파도 아프다고 짜증을 내면 뱃속에 든 아기가 상한다. 자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자버리면 뱃속 아이가 게을러지고, 웃으면 바보를 낳고, 화를 내면 침울리게를 낳는 법. 누워도 바로 눕고 앉아도 절대 기대지 아니하며, 걸어도 절뚝거리지 말아야 하는 것. 알아들었느냐? 대답하시게. 야, 그럼 내년에 보자. 야? 내년에 보자고. 데리고 가게. 씨바지여, 씨바지. 씨바지가 다 무엇이다요? 넌 어젯밤에 씨를 받았단 말이야? 내가로. 그리여. 엄마. 아니요? 아니냐고. 무엇이냐? 넌 덕대가 그냥. 다시는 덕대 소리 입에 올리지도 마. 한 번만 덕대 소리 더 했다가는 너 죽고 나 죽어. 지 집에 옷기세. 일단 산의 손만 지나가도 다음에 그날 까지는 알고 기다려야 하는 법. 다음에 까지로? 드디어. 이것이 씨바지 애미가 사는 살림이요. 누가 1년 44철
가만히 앉혀두고 밥을 먹여준다든 대신 떡두깨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서 마님한테 바치는 날에는 자네 앞으로 논밭이 쉰 맞이기는 돌아갈 걸세. 삼시 세 때를 구멍으로 뒤밀어줄 테니 받아 먹어. 그럼 아이고, 내년 이맘때 아이고, 보소. 아이고, 아이고 내 말 좀 들어보시셔이. 나 심하지 않을라요. 허허, 인두질을 당해봐야 그 소리가 쏙 들어갈 테지. 인두질이라. 자네는 우리가 사와서 죽여도 좋아. 알았어? 아이고. 여보게. 이젠 뻐꾸기를 멀리 쫓아야 합니다. 옳은 말이지. 그러나 제 짝을 찾는 뻐꾸기를 어떻게 빈손으로 쫓는가 짝을 지어줘야지. 마님. 그것이 사람의 도리. 짝 잃은 짐승도 슬피 울다가 죽는다는데 사람들 오죽하겠나. 이걸 가지고 나가서 짝을 짓도록 하게. 예, 마님. 아니, 여그야 여그, 왜 이렇게 늦었어? 먼저 가게. 산이는 씨바지 애미야. 자네가 할 일도 끝났으니 큰 경치기 전에 멀리 가게. 부탁이네. 김씨 종가에선 산기가 없으면 혈통이 막혀. 젊고 젊은 자네야. 읍내만 나가도
말할 듯한 색시가 수백 수천 명이 아닌가. 사람이 사람 하는 일을 몰라주면은 사람이 아닌 것이네. 제발 부탁이니 멀리 멀리 가주게. 산이한테 먹이려고 가져왔는데 덕대 인삼은 우리 집 창고에도 가득해. 모두꾼들이 이산저산 명산에서 뽑아다 준 것이 아니오. 요새 세상은 딴 세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네 아버지가 산삼 찾아서 산줄기 타고 다닐 때는 이 집 없이는 굶어 죽었을 사람들, 요행이 마님이 젊었을 때부터 병든 산뿌리도 좋은 값을 주고 사줬길래 씨를 뿌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네 같은 넉넉한 산에도 태어났어. 이번에는 자네들이 마님을 돌봐줘야 해. 서로서로 은혜도 지워주고 갚고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 아니냔 말이오. 누가 돈 달래서 씨바지가 다 뭐다요? 인도지르고 쑥돔지르고 인자는 사람 목숨 잡겄소. 산일 내놔요. 어서 내놓으란 말이에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길래 타고날 때부터 사내고시를 못할 사내를 낳았을꼬. 그래도 이 애미는 이 세상에서 좋다는 약은 다 써봤다. 그래도 효험이 없었어. 끝내는 그놈의 산삼 때문에 있는 재산 몽땅 털어서 수백 뿌리를 먹여봤지 않느냐? 애미다. 애미요. 애미란 말이요. 마님, 뭔 일입니까요? 아무 일도 아니요. 공기가 차니께 이불은 걷어 차지 말아야지. 살아있나벼. 좀 어떠신가? 그저 그려요. 산 목숨 부지하는 거 다 이 얘기 때문인 줄 알아. 머지않아 몸풀 것 같은데 허튼만 먹지 말고 말이오. 눈 오는 밤에 웬 뻐꾸기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적선 없이요. 자, 떠나게.
이내 떠날 텐가? 어이, 항상 배만 부르면 가엾죠. 여기가 어디요? 내 고향이지. 아, 이런 빈천에서 어떻게 돈이 나온다는 거요? 에헤, 바로 저 산속에 내 돈덩어리가 있어. 저 산속에? 여기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나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얼밤 야간열차 타였을 것 아니요. 오메 하이칼라 신사가 다 돼버렸구만. 오메. 아고, 아까 번에 모두들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디 가까운 산에 가서 진사를 지낼 것이구만. 애비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구만. 나 술 한 잔 주시오. 그래요. 무슨 소리야? 아이고, 거기는 몰라서 돼. 아,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니. 응? 아, 올해도 산삼을 많이 캐게 해주십사고 제사를 지내는 거요. 그러나 어림없는 수작이지. 인자 인삼을 논밭에다 많이 심어갖고 산더미가 생산하는 세상이거든. 그러나 진짜 산삼은 저 산속에 한 뿌리 있지. 어머, 그럼 있는 것을 알아? 물론이지. 그럼 나 좀 구경 좀 해. 안 돼야. 왜? 그 산삼 이름은 산이란 암놈 삼삼인데 부정한 사람이 보면 금방 사라져버리거든. 그러면 그렇지. 요것이 바로 산삼이란 거요.
어떡해. 아직도 못 났는데. 예, 마님. 산모가 몸이 허약해서요. 하지만 너무 상심 마세요. 이제 산기가 비치니까요. 그래요? 예. 마님, 고칩니다요. 고치예요. 금줄을 내걸게 부정 타지 않겠으리. 예, 마님. 사님! 진짜.